오디오가 제대로 녹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테스트는 꼭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준입니다.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 오디오 향상 팁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디오에 비해서 오디오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잘 느껴지니까 사실 들리는 거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막상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 오디오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비디오를 볼 때 보는 것이 아닌 듣는 것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오디오북처럼 자주 듣는데요. 그럴 때 오디오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기 되게 어렵고 많은 분들이 중간에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비디오가 뭔가 잘못돼 있어도 오디오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콘텐츠를 나가지 않고 잘 볼 겁니다. 그런데 오디오가 지직거려서 듣기가 힘들다 하면 콘텐츠를 잘 안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오디오를 제대로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팁이 될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오디오는 녹음할 그 당시의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디오에 잡음이 끼거나 아니면 오디오가 먹먹해지는 등 품질이 안 좋아질 경우는 나중에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 그 당시에 최고의 퀄리티로 녹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고의 오디오 퀄리티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마이크를 이용하더라도 적절하게 세팅만 한다면은 괜찮은 녹음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한 경험에 따르면 아이폰이 가장 녹음 음질이 좋고요. 갤럭시 S 시리즈도 녹음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준입니다. 지금은 카메라 빌트인 마이크로 촬영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준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마이크로 녹음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 그럴 때는 당연히 마이크와 나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거나 또렷하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이크와 약 1.5m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크와 1m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손에 들고 마이크처럼 이렇게 카메라 녹화와 오디오 녹음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 단계에서 비디오와 오디오의 싱크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스마트폰 오디오가 별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살 때 같이 오는 이어폰 있죠? 그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게다가 이어폰은 이렇게 목 주위에 걸어서 마이크를 이 목 근처에 둔 다음에 녹음을 하면 굳이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 녹음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런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좀 쓸만한 마이크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주로 쓰는 건 이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로데는 굉장히 유명한 오디오 회사예요. 그리고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이 제품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최고의 오디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저렴하지만 정말 괜찮은 마이크는 바로 이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로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윈드실드가 있어서 안 보이지만 이걸 빼면 이렇게 생긴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마이크들은 카메라 위에 꽂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만 제대로 된 녹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로데의 와이어리스 고라는 제품을 이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앞에서 녹음한 것처럼 또렷하게 오디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비싼 제품 중에 유명한 것은 소니의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거 좋긴 한데 AA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마이크는 휴어의 SM7B라고 해서 꽤나 전문가용 마이크고요. 컴퓨터에 연결 하고 컴퓨터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카메라에 직접 녹음된 오디오를 들어보면 굉장히 듣기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저와 가까이도 있고 꽤나 전문적인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오디오 퀄리티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밖에서는 이런 세팅이 불가능하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제품을 자주 이용합니다. 오늘 로데 제품을 굉장히 많이 소개드려서 로데의 광고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로데 제품이 전반적으로 좋긴 해요. 그런데 광고 절대 아니고요. 로데 말고도 굉장히 성능을 인정받은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이크를 소개해주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이크들을 쓴다 하더라도 녹음할 때 카메라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팅에 복잡한 거는 없고요. 이 소리가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즉 입력 레벨을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맨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카메라 설정 중에 오디오가 자동으로 입력되는지 수동으로 입력되는지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요. 보통 카메라에서 이걸 건들지 않았다면 자동
모드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수동 모드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 모드일 때는 오디오가 들어오는 양을 계속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건데 이게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어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잡음이 있을 때에도 그냥 그것을 올려버립니다. 만약 녹음 레벨을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모드는 수동 모드로 바꿔주시고 수동 모드에서 오디오 입력 레벨을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력 레벨이 너무 낮으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소리를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이즈 소리, 이런 소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디오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모든 음량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때 노이즈가 같이 생기게 되겠죠? 반대로 레벨을 너무 높게 잡아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간다, 그럼 막 소리가 째집니다. 카메라에서 입력 레벨을 높게 설정했더니 이렇게 먹먹한 오디오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적절한 마이크 세팅이 중요한데요.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촬영을 할 건지, 뭐 이렇게 카메라랑 적당히 떨어져서 앉아서 촬영을 할 건지, 아니면 카메라랑 멀찍이 떨어져서 촬영을 할 건지, 또는 이런 마이크를 사용할 때 이 마이크는 어디다 두고 어느 정도 소리를 낼 건지, 이런 것을 한번 똑같이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카메라에 오디오 음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보면서 소리가 너무 작진 않은지 너무 크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정도로 세팅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야 적당한 건지 처음에 분간이 잘 안 될 텐데 일단 많이 높여놓으신 다음에 소리를 내보면은 소리를 조금만 내어도 분명 소리가 너무 커서 빨간색으로 변할 거예요. 바로 이 상태를 피크라고 말하는데요. 오디오가 절대 피크 상태가 되지 않도록 세팅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줄여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소리를 크게 냈을 때 그때만 아슬아슬하게 피크 걸리지 않게끔 그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소리를 막 지르면서 콘텐츠를 촬영할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반드시 한번 테스트 녹화를 하면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오디오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이런 케이블이 불량이거나 혹은 잘못된 곳에 꽂았거나 아니면 마이크에 배터리가 없거나 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디오가 제대로 녹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해버린다? 그리고 막 1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고 나중에 비디오를 보면은 영상에 오디오가 아예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엄청 노이즈가 껴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 완전 크게 깨닫게 되거든요. 아,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또는 보조수단으로 뭐 스마트폰이라도 동시에 녹음을 진행해야겠다, 막 이런 오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테스트는 꼭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오디오 녹음에 대한 여러가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영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댓글 항상 확인하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